나머지 부분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포에벌 계속해서 포인트 투어즈 비터를 향해서 보란 말이에요. 아울 얘기입니다. 아울. 그런 다음에 디스턴스 투 아울이 아니죠. 비틀이죠. 비틀까지의 거리가 75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무브 투 스텝스 두 걸음을 옮겨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포에벌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울에게 추가할 겁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들어가서 아울 선택되어 있죠? 선택된 상태에서 먼저 포인트 투워드 모션 포인트 투워드보다 무브 투 스텝부터 먼저 할까요? 무브 투 스텝만 할게요. 포인트 무브 투 스텝인데 이 언제 무브 투 스텝 계속해서 무브 투 스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아울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투 스텝씩 움직이고 있죠. 지금 현재 아울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아니라 무브 투 스텝이 아니라 그냥 투 스텝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할 때투 스텝 두 걸음 옮기는 겁니다. 볼까요? 조건은 컨트롤 들어서 if 문장입니다. if 만약에 여기 가운데 딱 넣을게. 만약에 오퍼레이터 들어서 distance sensing의 distance to 어디 있나요? 위에 그 있는 그냥 복사하면 되겠군요. 위에 있는 duplicate에서 distance to 가져와서 얘만 뽑았을게. 비틀과의 거리가 75보다 더 작아지면은 그때 투 스텝을 움직여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포에벌 계속해서 아울과 비틀 간의 디스턴스 거리가 75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 두 걸음을 옮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동작시켜 볼까요? 자, 열심히 동작하고 있는데 아울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울이 움직이네. 언제 움직이는지 보세요. 언제 움직이죠? 그렇죠. 비틀과 아울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 아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비틀 향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울이 비틀을 바라보는 방향, 비틀 방향으로 움직이게 다가가게. 그러니까 비틀이 아울 가까이 왔을 때 아울이 비틀을 향해서 다가가게 하려면은 여기다 어떤 코드를 추가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모션에서 포인트 투어즈 넣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가 아니라 비틀을 향해서 그죠? 비틀을 향해서 무브 투 스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짠, 아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비틀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렇죠. 얘도 이제 비틀 향해서 오고 있고, 열심히 비틀 향해서. 비틀이 가까이 왔을 때만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아울이 너무 많아졌다. 아울을 좀 줄여야겠다, 그죠? 좀 이따 줄일게요. 자, 요렇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포인트 투어즈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포인트 투어즈라고 하는 이 부분을 if 문장이 아니라 포에벌 위에다 올리면 여기다. if 위에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맞는지 볼까요? 자, 아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울이 계속해서 비틀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잡으러 가고. 그죠? 아울들이 비트를 보고 있죠. 계속해서 멀찍이 쳐다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얼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코드의 역할입니다. 포인트 투어즈 비틀 그리고 if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얼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영어로 글을 쓰는데 논리적으로 쓰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 논리의 결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논리의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바탕 화면에 있는 비틀과 아울과 스코어와 도넛,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논리적 구조, 어떠한 대상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지정해 주는 것, 그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하나하나의 위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어디 갔나요? 이어서 다음 비털입니다. 비털은 whoever. 만약에 터칭 아울, 아울과 터칭 닿았을 때, 그때는 broadcast game over. game over하고 broadcast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ay I'm eaten by owl for 2 seconds. 나는 이거는 뭐 여기다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어쨌거나 적어보죠. 2초 동안 내가 아울에게 잡아먹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your score is, 내 점수는 이러고 2초간 얘기하고 다음에 스코어를 2초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your score is는 0.2초만 하죠. 뭐. 0.5초 정도 할까요? your score is, 다음에 스코어, 실제 스코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럼 이들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볼게요. 그 코드 결과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bitter 해서, 자, if, whenever, 여기다 넣어줄까요? when click the forever, wait 하고 if 문장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컨트롤 들어와서 if 들어가고 다음에 sensing에 touching, touching 뭐예요? 아울, 아울과 닿게 되면은, 아울과 닿게 되면은 그때는 broadcast 해서 이벤트 들어가서 broadcast 메시지를 발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게임 오버, 게임 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표해요. 자, 그런 다음에 say 룩 들어가서 2초간 뭐라고 얘기하나요? I am eaten by owl. 아울에게 잡아먹혔어, 이 말이에요. 2초 동안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Your score is 1초만 얘기하죠. 1초 얘기하고 duplicate에서 실제 스코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variable 들어가서 스코어를 찾아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I'm eaten by owl. 1초만 하죠. 1초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어떤 코드 결과를 나타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문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touching owl 했을 때 game over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는지, 같이 되는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히니까 I'm eaten by owl, your score is 점점점점 이게 노죠. 다시 볼까요? 잡아먹힐 때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했던 대응인가요? 어떤가요? 스코어는 제로. 그죠? 자,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게임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울에게 잡아먹혔을 때 게임이 중단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볼까요? 게임이 중단되도록. 그리고 도넛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도넛을 여기다가 쇼 룩 들어가서 어디 있나요? 쇼 보죠. 그래서 다시 비틀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게임이 다 멈추도록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볼까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하고 다음에 게임이 멈춰지도록, 그죠? 스탑 올 컨트롤 들어가서 스탑 올, 얘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스탑 올을, 자, 여기도 넣어보고 if 문장 안에 스탑 올을 넣은 경우입니다. 아니면 얘를 밖으로 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스탑 올을 전혀 다른 곳에다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스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얘가 동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볼까요? 보너스 먹고, 맛있게 먹고, 점수는 2점입니다. 2점인 상태에서 싸워 먹히니까 I'm eaten by owl, your score는 어떻고?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맞나요? 이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죠? 사과 먹히고 나면 그냥 그대로 다 멈춰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다시 보니까 먹혔는데도 계속해서 아울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3초 뒤에 다 중단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지. 그렇죠? 일단 브로드캐스트 게임 오버. 얘는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브로드캐스트 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게임 오버라고 메시지를 누가 받았을 때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say 1초하고 스탑볼. 그러니까 3초 뒤에 터칭하고 아울과 비터리 터칭 다운 뒤 3초 뒤에 모든 게 멈추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터 아울 넣어주죠. 아울 가서 When I receive? 어디 갔나요? 컨트롤. 이벤트죠. When I receive. 여기 있네. When I receive a game over. 내가 game over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이에요. 조금. 그때, 아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울은 일단 사라져야 되겠죠. hide. 룩 들어가서, hide 사라지고, 그리고 stop. 모든 걸다 멈추는 겁니다. stop all. stop all 하면은 프로그램 전체가 다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한번. I receive a game over, hide, stop all. 그럼 어떤 게 될까요?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반드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듣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상상과 실제 구동했을 때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혹은 다른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볼게요. 지금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게임 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비터리 게임 오버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하죠. 그 브로드캐스트를 아울이 들었을 때 그때 하이드하고 스탑 올 한다고 해놨어요. 이 스탑 올이 뭘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결과가 맞는지 볼게요. 좋습니다. 바로 갔죠. 스탑 올. 스탑 올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 멈췄습니다. 다 멈췄는데, 도넛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는 좀안 되겠죠. 도넛도 사라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도넛 넣어주고, 도넛의 경우에는 스탑 올은 필요 없겠죠. 왜냐니까 이미 아울이 모든 걸다 멈춰버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도넛이 또 새로 멈출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도넛이 사라지기만 해주면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여기는 스탑 올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아울에서 스탑 올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도넛 하나 먹어볼까요? 두 개나 먹고 점수 2점입니다. 띵 하니까 비틀만 남아있고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됐나요? 안 됐죠. 뭐가 안 됐어요? 비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있나요? 브로드캐스트하고 어디 갔나? 브로드캐스트가 어머나 브로드캐스트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군요. 여기. 브로드캐스트 게임 오브라고 I'm eaten by owl. Your score is more. Score for more 있고 얘도 스탑으로 얘기 또 있네. 얘는 이제 필요 없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밑에 있는 이게 세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니까 아울에서 다 멈춰버렸으니까 브로드캐스트를 받자마자. 그죠?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브로드캐스트를 밑에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맨 밑에 넣어서, 넣고,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키웠어. 짠. 짠. 도넛부터 하나 먹고, 그런 다음에 아울에게 용감하게 가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잡아먹히니까 다 얘기를 하는데, 어머나. 그냥 아울에게 잡아먹혔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할말다 하고 죽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했던 그 결과가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울에게 바로 갑니다. 그죠? 아울에게 잡아먹히고 난 다음에 자기 할말다 하고 그런 다음에 게임이 끝나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잡아먹히는 순간 모든 게임은 중단되고 그리고 비털은 이렇게 이튼 바이 아울, 아울에게 잡아먹혔다. 점수는 몇 점이다. 그리고 점수를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게임이 멈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어디 정리하냐니까 아울에 들어가서 그냥 스탑 올 했을 게 아니라 스탑 올할 것이 아니라 일단 빼내고 비틀 그럼 지금 스탑 올은 없어요. 브로드캐스트 게임 오버도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메뉴에 돌려놓고 별도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냐니까 When I Receiver를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When I Receiver Game Over 내가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이 메시지는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자기가 듣는 경우죠. 들은 경우에 그때 게임 오버 바로 모든 것을 스탑 올 해볼까요? 여기서 컨트롤 들어서 스탑 올이 경우 요렇게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볼까요? 아우를 향해서 돌진해서 짠 하니까 모든 게 점수 1점인데 모든 게 끝나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비틀만 남아있는데 메시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세이 부분을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어요? 다시 동작을 하고 도넛을 하나 먹고 아우를 향해서 돌진해서 땅 잡아먹혔는데 할말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말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스탑 올이 아니라 stop other scripts in sprite.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줘 봤어요. other scripts in sprite.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지금 보이는 이 스크립트, I, when I receive a game over, say, stop.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를 제외한 나머지 스크립트들을 다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나머지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얘와, 그리고 얘와, 얘들이죠, 그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스탑홀이 아니라 그럴 경우 잡아먹히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렇게 결국 할말다 하고 사라진 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앞에 있는 얘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초, 2초, 3초 동안에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떼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줬어요. Stop other scripts in script.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에 있는 비틀에 있는 얘도 멈추고 그리고 밑에 있는 얘도 멈추고 멈추되 얘는 멈추지 마라 말이에요. 얘, 밑에 세 개는 왜냐니까 얘이세 개는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잖아요. 이 스크립트 이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만 빼고 나머지만 멈추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다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빙글빙글 도넛 먹고 아울을 향해서 갑니다. 땅 멈추니까 이렇게요. 다 멈추었고 그리고 얘는 할 말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비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비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죠. 딱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 할 말도 다 하고 있어요. 멈춘 상태에서. 그런데 아울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더 볼까요? 아울을 향해서 가니까 아울은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니까 아울도 어떻게 되나요? 아울도 마찬가지 하이드. When I receive a game over, game over 받게 되면은 숨기고 그리고 stop. Stop all 하면 어떻게 되죠? Stop all. All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멈추고 stop all 하니까 띵. 메시지는 없이 그냥 모든 게다 멈춰버렸죠. 그죠? 근데 stop all 하지 않고 stop other scripts in flight. 그죠? Stop other scripts in flight. 요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크립트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죠? 멈추는 것입니다. 볼까요? 잡아 먹히니까 띵. I meet은 하고 스코어하고 다 나오고 다시 볼까요? 다시. 잡아먹히자마자 그죠? 아울도 사라지고 비틀은 메시지를 정확히 자기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멈췄을 때 잡아먹혔을 때 얘가 있는 위치 여기서 그냥 그대로 메시지 표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를 가운데로 딱 보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메시지가 표시되게 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When I receive a game over 비틀입니다.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게임 오버를 했고 했죠. 타칭 아웃 하면은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Stop other script in sprite 해서 여기서 이 스프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동작들 얘와 밑에는 얘의 동작을 멈췄어요. 멈추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쭉쭉 하는 겁니다. 내가 1초 너무 짧다. 2초. 얘도 2초. 얘도 2초. 그죠? 그래서 자기 할 말을 하고 그 사이에 아우란 어떻게 되나요? 숨고 그리고 other script in sprite에서 여기 있는 얘도 멈추고 그죠? 그리고 다른 스크립트 다른 건 없네요. 얘를 멈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요 각을 멈추고 그리고 위에 있는 또 하나 돼 있네. 얘도 멈추고 그죠? 요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와 스탑에서 스탑 올과 그리고 스탑 올과 스탑 뭐였나요? Other scripts in sprite와 그리고 스탑 디스 스크립트도 있어요. 이 스크립트를 멈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얘만 멈추 얘만. 얘만 멈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other 내놓을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틀도 만약에 우리가 When I receive a game over, game over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stop other scripts in sprite가 아니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other scripts in sprite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선택 가능한 옵션을 얘만 남겨놨었죠. 잘했죠. 그죠? 근데 그런데 다른 경우 stop all의 경우와 그리고 stop이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에 들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갔을 때 stop other script와 stop all의 차이점 잘 한번 비교를 하면서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stop this script라는 게 있죠. this script는 뭘 멈추느냐 하니까 지금 얘가 포함되어 있는 이 script 얘를 멈추겠다는 얘 얘만 그게 디스크립트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우리 볼 거예요. 뽑아내고 다시 해서 other scripts in sprite 해놓고 붙여넣을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뭐예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비틀 게임으로 제가 저장을 해놓은 테니까 이 비틀 게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각각 바꿨을 때
그 결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해보면서, 추측해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바탕 화면이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현실 속에는 사물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비틀, 얘를 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도 있죠. 아울은 또 사물이죠. 그리고 비틀과 그리고 아울이 만나는 것. 이런 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사건. 그러니까 현실은 사물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왼쪽에 있는 게 프로그래밍 코드예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사물들이 만나서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떤 사물들이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순서 하나하나로 우리가 제어하고 조종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